보면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헌법상 의무죠. 그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부분이 한 파트고요. 다른 한 파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또 도출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다라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의총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법관하고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국회에서 탄핵을 했던 두 가지 신분은 대통령과 법관인데요. 법관의 경우는 아예 헌법에 그 신분 모델이 논의되어 있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매우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이 될 경우에 직무집행 정지가 되면 생길 수 있는 공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헌재에서는 그런 것을 좀 중하게 따졌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 그 결정문을 보면은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게 취급할 것을 그 당시 결정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159명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된 일로서 그 자체로 굉장히 긴대하고 행안부 장관은 뭐 차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정비가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탄핵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안전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소리를 일관되게 내놓고요. 사실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도 이상민 장관은 충분히 스스로 사퇴하거나 파면되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여전히 행안부 장관 본인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퇴나 파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국민들과 국회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헌법재판 쪽에서 국회의 뜻을, 국회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은 끝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우리 당의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일종의 징계 절차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헌법, 법률을 위반함이 분명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하리만큼 중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서 파면이나 해임하면 또 장관을 경질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유가족의 호소를 외면한 그 결과가 오늘 탄핵소추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헌재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공직자들을 심판해 왔던 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 아니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인당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안 가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책임들을 앞으로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기본소득당이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구체적인 그 탄핵소추 안에 관련된 내용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 통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실 궁금하신 분들은 와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